안녕하세요. 루시나 삼의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오늘은 염색체 이상의 가능성이 있는 산모를 가려내는 선별 검사인 경화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 아무 탈 없이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임신부라면 당연하겠죠. 따라서 산전 검사 중 무사히 통과하기를 바라는 것중 하나가 경화 검사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 늦은 나이에 출산과 여러 생활 습관의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로 우리나라에도 경화 출산의 비율이 늘고 있는데요. 2019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100명당 15명꼴로 경화 출산이 있다고 하니 마냥 방심할 수 없죠. 그래서 산전에 경화를 진단하는데요. 경화를 진단하는 검사로는 크게 염색체 이상화를 진단하는 방법과 구조적인 기형을 알아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기형은 임신 초기 11주에서 13주에 초음파 검사를 하여 태아 목덜 및 투명대 검사와 함께 구조적인 기형을 검사하게 되죠. 그리고 임신 20주에서 23주 사이에 정밀 초음파를 시행하여 선천성 심장 질환과 태아 형태에 이상이 있는 구조적인 기형을 진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기형아 검사로 알려져 있는 코더 검사와 통합 검사,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리포터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태아의 기형 중 가장 심각한 기형은 염색체 이상화와 신경관 결손증인데요. 이러한 기형을 미리 발견하려는 많은 노력의 결실로 산모의 피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물질을 검사하고 그 양의 적고 많음에 따라 기형의 빈도와 종류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중에 하나가 기형아 검사인데요. 기형아 검사는 염색체 기형이나 신경관 결손을 발견하기 위한 선별 검사로 기형을 확진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즉, 이 검사상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에서만 염색체 이상화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기형아 검사상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 확진 검사인 양수 검사나 융모막 검사를 통해 기형에 대한 확진을 내리게 되는 거죠. 만 35세 고령의 임신부에게는 다운 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의 발생률이 250대 1 정도로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고위험군 대상을 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양수 검사를 하는 대상은 출산 시 산모 나이가 만 35세 이상이거나 이전에 기형아를 낳았거나 그리고 가족 중에 기형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약 80%는 이런 병력이 없는 산모에게서 태어나며 그렇다고 모든 만 35세 이전의 산모를 모두 양수 검사를 할수 없어 구하는 방법이 바로 선별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수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가려내는 선별 검사로서 트리플 검사, 코더 검사가 생기게 된 거죠. 산모의 혈액 중 알파 태아 蛋白, 육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 에스트리올을 측정하고 임산부의 나이, 체중, 임신 주수, 태아 수, 당뇨병 등의 인자가 추가로 고려되어 기형아의 위험도를 산출한 검사가 트리플 검사라고 합니다. 즉, 산모의 혈액에 있는 세 가지 물질을 가지고 판단하였다 하여 영어로 숫자 3을 의미하는 트리플 검사라고 하는 거죠. 이 트리플 검사에 이니빈 A라는 물질을 추가하여 영어로 숫자 4를 의미하는 코더 검사라고 합니다. 보통 15주에서 20주 사이에 임신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이 검사는 혈액을 3에서 5mm가량 채취하여 일주일 정도 후면 결과가 나오는 비교적 간편한 선별 검사이죠.
이 검사를 통해 주로 염색체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염색체 이상아인 다운 증후군과 18번의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에드워드 증후군을 발견할 수 있죠. 또한 태아의 척추에 이상이 있는 척추 이분증과 같은 신경관 결손증 이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검사를 통한 다운 증후군의 발견률은 약 80%이고 양성 예측률은 2% 정도인데요. 발견률이 80%라는 것은 다운 증후군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 100명 중 약 80명에서는 커더 검사상 비정상 소견을 보이고 나머지 20명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인다는 거죠. 한편 양성 예측률 2%는 커더 검사상 비정상 소견을 보인다 해도 실제 기형이 있을 확률은 임산부 100명 중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98명은 정상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커더 검사를 확진 검사라 보지 않고 선별 검사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통합 선별 검사라고 해서 1차 혈액 기형아 검사로 태아 목덜 및 투명대 검사와 함께 12주에서 13주경, 2차는 16주에서 18주경에 커더 검사를 하여 적 두 번에 걸쳐 실시하는 검사를 많이 합니다. 통합검사를 하면 다운 증후군의 발견률이 95% 정도 되죠. 이 검사를 통해 고이용군의 임신부와 저이용군의 임신부로 구분하는데요. 만약 고이용군의 임신부로 나온다면 다운 증후군이나 염색체 이상의 확진을 위해 양수검사와 육모와 검사를 실시하여 태아의 기형을 확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선별검사인 리포터 검사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점차 검사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양수검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검사입니다. 리포터 검사는 비록 비침습적 검사이지만 다운 증후군의 발견률이 99% 이상이며 이 검사상 양성으로 넣으면 염색체 이상화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리포트 검사의 원리는 임신 10주 이후가 되면 초기 태반의 착상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태반이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부터 태아 혈액 내 존재하는 태아의 염색체 조각, 즉 DNA 분액이 탯줄과 태반을 통해 산모의 혈액으로 넘어가는데요. 태아의 염색체 조각의 양이 많아져 축출하기 좋은 시기인 임신 12주 이후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모의 혈액 내에 있는 태아의 염색체 조각들을 축출해 염기 서열을 분석하여 태아의 염색체 이상화를 진단하는 검사이죠. 즉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트리플 X 증후군 등 기타 염색체 이상화를 진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선별검사는 산모의 혈액의 물질을 검사하는 것이라면 리포트 검사는 산모의 혈액 내 태아의 염색체를 검사하기 때문에 기존 선별검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에는 비용이 많이 비싸고 검사하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국내에서도 자체 검사법이 나오고 비용도 많이 저렴하여 최근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검사 결과는 양수검사의 99% 정도에 근접할 정도로 정확한데요. 니프트 검사의 종류에는 니프티 검사, 베리파이 검사, 하모니 검사, 라이스 검사, 망가드 등이 있습니다. 기형아 검사 시기는 임신 15주에서 24주 사이에 할 수 있으나 되도록 20주 전에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적절한 시기는 16주에서 18주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 검사하면 산모 혈액 내 태아 단백질이 많아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기가 좋고 이상이 있을 때는 재검사를 하여 양수검사로 태아 기형을 확진한 다음 태아에 대하여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임신 15주 전에는 산모 혈액 내
알파테아 단백질 양의 변화가 많아 정확도가 떨어지는데요. 반대로 임신 20초 이후에는 비정상으로 나왔을 때 태아를 처리하기가 힘들고 또한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초가 넘었다고 검사를 제외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데요. 따라서 산전 진찰 시 16주에서 18주 전으로 경화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걸 사전에 계획하시고 본인이 16주에서 18주에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화 검사를 한 후 염색체 검사상 이상이 나왔을 때 정밀 검사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간혹 산모 본인이나 병원 측에서 재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첫 번째 검사에는 이상 소견이 나왔는데 재검을 하여 정상으로 나오면 판단에 혼선이 생기고 정상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집니다. 하지만 재검을 하는 경우는 신경관 결손증의 선별검사상 이상이 나왔을 때이며 오히려 이 경우는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 양수검사를 하며 양수 내 신경관 결손증이 있을 때 검출되는 물질, 특히 알파테아 단백, 아세틸콜린 에스트레이즈를 검사하고 또한 초음파로 신경관 결손을 진단하게 되죠. 경화 검사는 각각의 호르몬 수치상 검사 결과에 따라 해석을 달리합니다. 특히 임신 주수, 몸무게 등 환자의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신경관 결손증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알파테아 단백 검사의 결과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파테아 단백은 태아 혈액 단백질의 주요한 성분으로 아직 그 역할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혈청 단백질의 주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이 단백질은 처음에는 난항에서 만들어져 이후 태아의 간이나 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른의 간에서는 매우 적게 생성되는데요. 양수에서는 임신 중기 초에 가장 많아졌다가 임신이 진행되면서 태아와 비슷하게 줄어듭니다. 알파테아 단백 수치는 표본 중앙값을 기준으로 중앙값의 배수 MOM을 따지는데 비정상 수치인 2.5mm 이상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하죠. 개방성 신경관 결손증은 약 80%의 정확성을 가지며 일반적인 기준은 2.5mm 이하이고 그 이상은 비정상으로 간주하여 정밀검사를 합니다. 임신 16주에서 18주의 산모를 대상으로 검사하면 약 2.5%에서 5% 정도의 2.5mm을 가진 비정상이 나오며 재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재검사 중 약 20%는 정상으로 나오며 비정상으로 나온 산모는 정밀검사를 해야 하죠. 비정상에서 3.5mm 이상 수치가 아주 높은 경우는 초음파 검사상 정상이라 하더라도 신경관 결손이랑 다른 태아 이상 기형을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염색체 이상의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산모의 나이가 만 35세 이상일 때 염색체 이상이 있는 태아가 나올 확률이 통계상 250명 중에 1명입니다. 따라서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이 250대 1 이상의 확률이 나오면 초음파 검사상 양성, 즉 고위험군으로 판단하죠. 기형아 검사상 양성으로 나오면 다운 증후군 등의 염색체 이상화를 확인하기 위해 양수 검사나 육모막 검사로 확진을 하게 되죠. 오늘은 기형아 검사를 진단하는 선별 검사인 기형아 검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 번 더 강조드리면 기형아 검사는 확진 검사가 아니며 염색체 이상화를 나을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기형아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오더라도
일부에서만 기형으로 확진됩니다. 설령 기형으로 진단되더라도 태아를 낳을지 포기할지의 선택은 본인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다운 증후군 같은 기형인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낳기로 결정하는 것과 예상치 못하게 다운 증후군이 태어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기형아 검사를 하는 마음은 불안한 마음보다는 본인의 태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즉 건강과 기형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전문의로부터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양수검사나 육모막 검사 등 침습적 검사를 할지를 결정하시면 되죠. 결국 양수검사와 같은 침습적 검사를 할지의 최종 결정은 산모의 몫이며 산모의 자율선택권에 달려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태아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면 본인의 자녀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형아 검사는 똑똑하고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